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또 다시 이 하얼빈 흑사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, 때는 이제 1998년도 어느 봄날이었었고, 하얼빈에 위치한 제일 큰 감옥인데, 이 감옥은 하얼빈 제4 감옥이라고, 이 제일 악질적인 범죄자 놈들만 가둬두는 감옥이라고 합니다. 이날도 감옥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한 살벌하게 생긴 이놈이 척 추락을 하는 거였다는데, 야, 이 자유의 냄새. 이어 이놈이 나간 뒤 한참 동안 지나서야 이 다른 죄수놈들도 잇따라 추락을 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요 뒤에서 나오는 죄수놈들은 다들 이놈이 이 무서워서 슬슬 피하며 나왔기 때문인데. 어이 어이 누구들, 이 사회에서 내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들 해라. 어디 보자. 근데 우리 아그들은 어딨노? 이 멍융르는 감옥 앞에서 자신을 반겨줄 벤츠를 찾고 있는데, 에? 이 뭐 벤츠는 개뿔이고 자전거도 없는데, 그냥 저쪽에 큰 나무 밑에 이 그늘진 곳에 건달 몇 명이 웅크리고 앉아서는 반겨주는 거였다는데, 나오셨습니까 형님?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자자 두 분나 드세요. 그렇게 다들 반갑게 껴안고 이 안부를 묻고 하는데, 야들아, 니들 꼬라지가 이거 왜 이러냐? 내 이 멍융런이 의형제들 꼬라지가 왜 이리도 보잘것없나 이 말이다. 네, 그를 마중한 건달 몇 명은 이 옷꼬라지들이 거의 뭐 이 길바닥에서 동양이나 하는 놈들 같아 보였다는데, 그러자 이 놈들도 이 대가리를 쓱쓱 긁으면서 난처해 하는 거였답니다. 형님, 이제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. 이제 우리들이 그 세상이 아니에요. 그러자 멍융런은, 아니 이 하얼빈이 변해봤자 그렇지, 우리 저스 형님은, 어이 리정광 형님은. 그러자 형님, 뭔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입니까? 저스 큰형님은 이미 총살을 받은 지 8년이나 지났고, 리정광 큰형님도 베이징으로 망명 갔습니다. 우리의 조직은 이 말 그대로 한물간지 오래됩니다. 네, 이 멍융런이란 놈은 전에 저스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고 하는데, 그럼 저스 조직에 뭔 행동대장이 그렇게도 많았냐고요? 저스의 조직은 총 25개의 큰 조폭 조직으로 구성되었었는데, 이 25명의 두목들은 다들 한계 도시 강바지급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 그 밑에 행동대장들은 또 얼마나 많고, 그냥 부하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? 하지만 이 멍융런이란 놈은요, 뭐 조직을 위해서 큰일을 하다가 감방에 들어간 건 아니고, 이 룸사롱에서 아가씨를 놀다가 이 아가씨가 제대로 안 한다고 모가지를 졸라서 죽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, 말 그대로 이놈은 완전 생 양아치 같은 놈이었었는데, 하지만 저스는 이러한 양아치 놈도 부하라고 이 뒤에서 힘을 써줘서 그 당시 총살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제 감옥에서 나오니 저스는 총살을 맞았고 이 리정광은 베이징으로 갔는데요. 하지만 그래? 시대가 바뀌었다고.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저스 리정광 조직은 하얼빈이 왕이다 이것들아. 그 연락이 되는 애들 중에 다시 컴백할 놈이 있으면 싹 다 불러라. 이제는 내 멍융런이 대가리를 선다. 네, 이러한 깡패 건다 놈들은 다들 조용하게 살다가도 그 누가 대가리를 서는 놈이 있잖아요. 그럼 와 하고 뭉쳐서 이 또 다시 한바탕 하는 놈들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게 금방 12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, 그럼 애들은 이미 다 모였는데 돈은 어떻게 벌죠? 네, 멍융런이 전화기를 빼들어서 어디론가 띠띠띠띠 눌렀다는데, 쇼헨이 내다 멍융런 큰형님. 여러분, 이 건달 놈들도 1류 건달, 2류 건달, 3류 건달로 나뉜다고 합니다. 이 쇼헨이라는 놈은 나중에 쪼웨난이 죽은 뒤에는 길을 펴고 하느냐 하지만, 아직은 그냥 자그마한 3류 건달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쇼회가 얘기하는데, 아니 근데 내는 3류 건달은 3류 건달인데 니는 뭐할까? 죽고 싶어. 에이? 내 큰형님이라고? 그러자 멍융런이 얘기하는데, 너 전에 기억이 아니다니, 리정광 형님이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고 있을 때 누가 니놈을 위해서 한마디 해줬었니? 네? 그지야 쇼회는, 오, 바로 그때 내 생명이 은인이시군요. 그래요 형님, 그렇다면 야 저희 큰형님이 맞죠? 근데 감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나오셨나요? 그러다 됐고, 쇼헤야, 이 형이 감방에서 금방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드네라. 그러니 그거 딱 그냥 이마 위에만 쓰자. 네, 이 깡패 놈들이 보통 사람들한테서 삥을 뜨잖아요. 근데 이렇게 깡패들끼리도 서로 삥을 뜨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다 돈이요? 알겠습니다.
사실 저도 별로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지만 내일 어떻게 해서라도 2만 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렇게 바로 이튿날 러회라는 놈은 친히 돈 2만 위엔을 가져다가 그 멍융런한테 바쳤다고 합니다. 이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멍융런은 수많은 깡패 건달 놈들한테서 빙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저후순이고 저빙장이고 이러한 이류 조폭 두목들한테서는 5만 위엔씩 뜯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놈들은 글쎄 빙을 50만 위엔이나 뜯어냈다고 합니다. 네,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 그래서 전화지만 해도 이만큼만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러니 한번 건달 밥을 먹어본 놈들이 근치를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2류 건달, 3류 건달들한테서 싸그리 한번 뜯은 다음에 만리주한테도 전화 갔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리주 기억나시죠? 전에 하얼빈에서 강바지였었는데 지금은 외나한테 밀리웠잖아요. 비록 외나한테는 밀리웠지만 이 만리주는 그래도 하얼빈에서 제1류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아, 샤오주니 그 따오리의 코플렉이 말리주 맞니? 그러다 에? 코플렉이? 아니 이 전체 하얼빈에서 쪼에나는 빼고 누가 감히 말리주를 이렇게 부른다죠? 니 뉘기야 에? 어난데 감히 나 말리주한테 코플렉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자 내다 이놈아 내 멍융런이라고 부르는데 너 기억이 안 나니? 그렇다면야 어디 한 만나서 내 기억나게 해줄게 그러자 에? 뭐 멍융런이요? 형님이 이 깜빵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던데 어떻게? 네, 이 멍융런은 워낙에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하고 다녀서 괘씸해서 죽어버렸다고까지 소문났다고 하는데 내가 죽기는 왜 죽니 이놈아? 너나 죽어라! 그 다름이 아니다. 전에 너 코를 풀쩍풀쩍 하고 다니던 말리주가 이제 큰 회장님이 되었다며. 그럼 어떻게 이 깜빵에서 나온 형아한테 뜨끈뜨끈한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야? 그러자 여부가 있겠습니까? 형님 오세요. 언제든지 저 말리주 환영입니다. 그렇게 멍융런이 부하 한 명만 딱 데리고는 요 뒷짐을 지고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말리주라는 놈은 쪼웨난과 완전히 정반대 스타일인데 그 아바아바 하는 요괴들이 사는 동굴과는 다르게 이 사무실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차려놓고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멍융런도 이거 구경하고는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우리 말리주 많이 컸네. 너 돈 많이 벌겠다야. 그래서 말인데 이 형아가 깜빵에서 다 짜놓은 아주 기가 막히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. 근데 요 스타트를 때 자금이 부족하니 그래. 그래서 말인데 말리주야 너가 좀 투자해라. 그럼 내 니놈을 돈 많이 벌게 해줄게. 야, 이거 뭔 강아지 같은 소리다죠. 이러한 양아치 같은 놈한테 투자를 할 거라면 아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안 그렇습니까? 자 이럽시다 멍융런 형님 오랜만에 이 사회로 나와서 시작하기 힘드시죠? 이 아우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. 그 밖에 사람 있니? 재무실에 가서 현금 10만 위에는 가져와라. 네 이 말리주는 그야말로 통이 크죠. 다른 두목들은 2만 위엔, 5만 위엔을 내놓았는데 다짜고짜 10만 위엔을 매치를 하다니. 하지만 이때 잠깐만 기다려봐라 만리주야. 왜요? 그 멍융런이 돈을 주겠다는데 잠깐만을 외치는 거였다는데. 小주야 너 다른 애들이랑 같은 애 하면 안 되지야. 아이 그래야 그 2류 3류 건달이랑 너랑 이 멘즈가 같니? 자 이러자 20만 위엔만 달라. 그럼 내 다시는 찾아 안 올게. 뭐라고? 그러자 이 말리주 곁에 놈들도 빡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말리주 부하 놈들 역시 그 아바아바 하는 놈들과는 어쩌지 못한다지만 이것들은 뭐죠? 사실 말리주도 이제 이 멍융런 같은 놈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제 금방 깜빵에서 나온 놈이 어떻게 이제껏 실력을 쌓아온 말리주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? 하지만 여러분 이 말리주한테 초스 일당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었으며 그냥 이 초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해지는 존재였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멍융런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. 회계야 지금 당장 20만 위엔의 현금을 내한테로 갖고 와라. 네 그렇게 이 멍융런이라 놈은 초스 이름만 대고도 70만 위엔의 현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. 다하하하 봤냐 아그들아? 조금만 있으면 우리 이거 이제 백만 장자가 되겠다. 그래 역시 돈이 많은 놈들 거 뜯어야 달달하구나. 근데 이거 하얼빈의 말리주를 빼고 또
어나 돈이 많네. 그 멍용런은 이제 재미가 붙어서 멈출지는 모르는데 그러자 요 부하놈들이 귀띔을 해주는데 형님 혹시 그 서판구역에 왕주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? 그러자 왕주인? 네, 그 멍용런이 강호에서 놀 때 왕주잉은 아직 이름을 날리기 전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조그만 아돈을 뺏겠니? 에이? 하차, 쪽팔리겠으니. 하지만 형님, 그놈이 조그만 놈이 아닙니다. 지금 서판구역이 흑사회 대가리로 활약하면서 이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야말로 서판구역이 노름꾼들 돈들을 이 왕창왕창 쓸어담는 놈이죠. 그러다 그래? 걔가 그렇게도 돈이 많다고? 오케이, 그렇다면 가보자. 뭐 왕주잉이고 뭐고 그 멍융런이 눈에는 다 애기였었다고 하는데 이 수소문 끝에 그 왕주잉이 전화번호를 얻어내고는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왕주잉이니 내는 멍융런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아주 까마득한 에이? 저 하늘같은 선배다 이놈아. 그래도 모르겠다면 어디 그 주위의 건다들한테 한 물어보던가. 그러자 이것도 먹고 왕주잉이 갸웃하는 거였다는데 어이 왕주잉이 너희 선배 曹후순 알지? 曹후순이 이 형아한테 5만 위엔을 바쳤고 만리준은 알고 있나? 그 만리준은 내한테 20만 위엔을 바쳤다. 그러면 아그야 니는 과연 나한테 얼마를 바쳐야 될까? 에이 너절로 한번 생각해봐라. 그러자 뭐라고?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왕주잉 조직은 그 쪼웬한 조직처럼 싸움이 세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그 누구한테 쫄았던 적이 있나요? 그 멍융런인지 멍멍인지는 모르겠고 니 대체 뭐하는 놈이야? 에이? 거지야 이놈아? 니 나를 아냐고?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초스 밑에 행동대장이라고 돈을 달래? 에? 너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버리기 전에 썩거져라. 네, 왕주잉도 이미 한계구역이 대가리이고 수하의 백여 명이 건다들을 키우고 있는데 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? 어허 왕주잉이 깡이 좀 있다 이거니? 너 어디 내를 보고도 그렇게 멋있게 나오나 한번 보자이. 그렇게 이것들은 또 화약 냄새를 풍기려고 산탄총님의 권총들을 챙겨갖고는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왕주잉 측은 어떠했을까요? 전화를 끄는 왕주잉이 이 주위를 쓱 둘러보자 두 명이 부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98년도의 왕주잉이 부하들은 이미 다들 권총들로 무장하고 있어서 뭐 대수롭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그 시절에는 워낙에 이 멍융런 같은 놈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 말이었죠. 제가 초스 수하의 행동대장이었었는데 돈을 좀 달라고요. 근데 요번에처럼 역지거리를 좀 해주게 되면 어디 한 부자 이놈아 라고 하잖아요. 하지만 그래놓고는 이것들이 감히 찾아오지도 못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들쳤으니까 말입니다. 말 그대로 요 두둥아리만 살아서 요 나풀나풀 거릴 줄만 아는 놈들이었었는데 이날도 왕주잉은 그런 놈들인 줄로 알고는 대수롭지 않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옛말에 쪼빙비빠이라고 즉 교병필패라고 있잖아요. 그렇게 왕주잉은 대수롭지 않아 하면서 다른 부하 놈들을 더 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이 문이 쾅 하고 열리는데 뭐야? 진짜로 찾아온 거야? 이거 딱 봐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놈들 12명이 들어왔었는데 이 다들 산탄총님의 권총들을 들고 있는 거였다는데 아이쿠 이거 X 됐네. 내가 이놈들을 너무 얕잡아봤구나. 그제야 왕주잉이 후회가 막 몰려왔지만 뭘 어떡하겠습니까? 이 들어오자마자 멍융런이 의자에 척 앉아갖고는 두 다리를 책상 위에다 쾅쾅 올려놓는 거였다는데 그 왕주잉이라고 했었니? 이러자 내 아까 너한테서 들었던 얘기들을 못 들은 걸로 해줄게. 근데 너한테서 10만 위에는 내 꼭 받아야 쓰겄다. 이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멘즈 문제니까 말이다. 그러자 이 왕주잉이 썩 쏟아지는 거였다는데 멍융런이 그렇지 않아도 내 금방 이놈이 돼서 알아봤거든. 근데 뭐? 강호의 일 때문에 깜빵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뭐라고? 떡집에 아가씨가 제대로 안내준다고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? 하차 니놈도 참으로 웃기는 놈이다. 양아치야 뭐야 이거. 그러자 응? 이 철컹철컹 멍융런이 곁에 놈들이 다짜고짜 산탄총을 들이미는데 하지만 잠깐만 있어봐라 아그들아. 그 멍융런이 왕주잉이 대가리를 끌어다가 자신이 면상에다 딱 대고는 이 으르렁 거리는데 아이 왕주잉이 너한테 이 10만 위엔이 돈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안다. 그래서 10만 위엔이야 아니면 병원 신세야 너가 한번 선택해봐라. 뭐? 그러자 이 자신이 큰형님 왕주잉이 이렇게도 당하고 있는데 참겠습니까? 왕주잉이 곁에 두 명의 부하들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는데 왜?
해보게. 너희들 그거 뽑으면 죽는 거다. 그 멍용런이 부하 놈들이 다짜고짜 산탄총을 들이미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왕주인이 부하 두 놈은 꼼짝다싹도 못했었고 이 분위기는 싸늘한데 이 멍용런이나 놈이 글쎄 아주 태연자약하게 자신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뽑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왕주인이 내놓게 아이 내놓게 내도 요 쫄깃쫄깃한 분위기를 좋아하거든. 내 쇠까지 쇠 줄게. 그리고 그 뒤에 내 니놈을 쏠 수 있냐 없냐는 한 맞춰봐라. 자 하나 둘. 네, 그 강호 바닥에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살아온 왕주인이 이 쏠 수 있는 눈가리와 못 쏘는 눈가리도 구분 못하겠습니까? 그 멍용런이 눈가리는 진짜로 권총을 쏠 눈가리였었고 잠깐만 잠깐만 왕주인이 스톱을 외치는데 그제야 멍용런이 콧방귀를 끼는데 생각 잘했다 아그야 우리 여기 의형제들은 뭐 아쉬운 거가 없지 가진 거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함하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지 뭐. 네, 이 양아치 놈이 말이 100번 정확한데 왕주인은 왜 나처럼 무식한 성격이 아니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주인은 지금 2024년에 하얼빈을 떠나서 그 뚜정이 나와버린 하이난성에서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걸요 뭐. 알았다 멍용런아 10만 위에 까짓거 내 너를 함 도와주는 셈 치지 뭐. 그렇게 왕주인이 자신이 금고에서 만유엔짜리 열 묶음을 꺼내서 이 싼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멍용런 수하의 놈들이 다들 침을 길지 흘리면서 이 돈 묶음을 쓸어 담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이러한 사회 최하층의 것들이 이 큰 돈을 벌려면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고요. 그렇게 돈을 싹 다 챙기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네? 요번에 왕주인이 잠깐만 외치는데 그러자 뭐야 아직 볼 일이 남았어? 멍용런 일당들이 바짝 긴장하는데 왕주인이 얘기하는데 그 긴장하지 말라 내 그냥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그런 거다. 너 혹시 요즘 돈을 빌려 다닐 때 쪼웨나한테도 갔었니? 그러자 에? 뭐 했나? 그 멍용런이 이제 감방에서 거의 20년 동안 썩어서 쪼웨나 이름 석자도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지 왕주인이 계속할 얘기하는데 내 최누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다 멍용런아 너가 만약 쪼에나한테서 마이위엔을 받아내자 그렇다면 내 왕주인이 50마이위엔을 따로 더 챙겨줄게 어때야 만약 너가 외나한테서 5마이위엔을 받아내면 내 또 50배로 250마이위엔을 더 얹어주는 거고 어때야 한 해보겠니? 네, 왕주인은 자신이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그 외난이 힘을 빌려서라도 복수를 하려고 이러는 건데 그러자 멍용런이 하하하 고개를 갸웃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도란다 에이? 너 지금 누구 놀리니? 내 멍용런이 이 하얼빈에서 못 뜯어 빙이 어딨니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곁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멍용런이 부하 놈들이 그시 다들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, 형님 쪼웨나니요? 네, 지금 장난하시죠? 에? 아니죠. 하지만 그 지금 큰 돈을 벌 생각에 흥분되어 있는 멍용런이 꼬라지는 이 아무리 봐도 장난은 아닌 것 같은데요. 형님의 쪼웨나는 이 살아있는 염라대왕입니다. 지금 이거 하얼빈에서 누구 죽으라고 하면 이 무조건 죽어야 된다고요. 아니 다들 지금 쪼웨나는 피해 다니느라 바쁜데 형님 제발요. 하지만 그 멍용런이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이 큰 소리를 제치는 거였다는데 괜찮다 괜찮아 까짓거 뭐 우리 리정광 큰형님도 아닌데 과연 누가 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멍용런이 감히 이 범이 아가리에서 삥을 뜯어내려고 할 때 그 난강이 쪼웬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아 대체 뭐야 이 귀가 왜 자꾸 간지러운 거지? 지금 어나 내 뒤에서 흉을 보고 있는 건데 에이? 아니 내 쪼웨나니 지금 종일 TV에 나온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곤 하지만 이거 내 렌즈를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? 감히 나 이 쪼웨나니 삥을 뜯으려고 해? 그러면 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고 하는 멍용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